오늘은 진짜 꿀템! 인생템들만 모아봤어. 마치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 같은 느낌? 단돈 10만원! 10만원으로 삶의 질을 팍팍! 아주 팍팍! 올릴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어? 나, 쇼핑 여왕 소라가 아낌없이 보여준다! 찾고, 담고, 결제하고! 주문 완료! 내가 뭐 샀는지 한번 볼래? 할게요.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날씨엔 대체 뭘 입어야 돼?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 뭔지 예상이 가나? 이 방법은 너로 정했다. 완전 유명한 66걸즈의 프레소 가디건. 가격도 19,900원. 완전 게이드. 색상도 총 6가지나 있어. 베이지, 진베이지, 핑크, 오렌지, 카키 브라운, 블랙. 나의 픽은 화사한 베이지. 교복에 가디건 입은 거 보여주려고 오늘도 입어봤어. 어때? 어울리는 것 같아? 니트 소재라서 보들보들, 너무 부드럽고 양옆으로 있는 꽈배기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해. 어깨 라인도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딱 있어서 완전 귀엽고 아방한 핏이야. 이렇게 교복에도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청바지에도 찰떡이야. 인정? 소매 부분을 이렇게 두 번 정도 접어주면 짠! 꾸안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지. 가벼워서 아무데나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 게이드. 실용성 짱이고요. 디자인도 짱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하나 더 살까? 나랑 커플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어느 날 방에서 노트북 하고 있는데 응?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지? 어디지?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설마... 이럴 땐 어떡하냐고? 오래 신은 신발, 매일 신은 신발의 필수템인 케어 포인트. 끙끙 패치만 있으면 완성! 먼저 신발의 먼지를 티슈로 제거해주고 스티커도 뗀 후 이렇게 위쪽에 붙이기만 하면 돼. 엄청 간단하지? 가볍기도 가볍고 겉으로 봤을 때 티 하나도 안 나서 아무도 모르게 붙일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 하나 구입하면 두 장이 나오고 엄청 푹신푹신해서 편해. 아무 느낌도 안 나. 내가 우선 붙여봤는데 냄새가 진짜 바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도 선물했지롱. 너희도 한 명쯤은 있지? 주고 싶은 사람. 아, 그리고 한 번 붙이면 무려 세 달 동안 지속된대. 대박이지. 근데 이름 너무 웃기지 않아? 킁킁 배치라니. 세상 참 좋아졌다. 아, 어딨지? 물건 한꺼번에 넣다 보면 찾기 진짜 힘든 거 뭔지 알지? 그래서 준비했어. 안 사면 10,000% 후회하는 가성비 최고 아이템. 아니, 다 보이는 체리콘솜 사탕 메쉬 3종 파우치. 파우치 한 개 가격으로 3개나 주는 대혜자 아이템이야. 와! 핑크, 바늘, 보라 세 가지나 있어서 고르기 진짜 어려웠어. 포기봤는데 다들 보라색이 예쁘다고 난리여서 나도 영롱한 퍼플룩 겟! 큰 파우치엔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넣고 중간 사이즈에는 학용품, 제일 귀요미 사이즈에는 자주 사용하는 버스카드랑 립 제품을 넣어다녀.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얼마나 편하게요. 진짜 가성비가 많이야? 아, 그리고 시스루 재질이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여서 너무 편해. 뭐라고? 사고 싶다고? 나는 세일할 때 샀지롱. 네롱. 방금 파우치에서 블링블링한 립 본 사람. 이건 아마 재작년쯤에 구매했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우리의 사랑 촉촉함의 끝판왕인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환절기에 피부도 입술도 건조해서 난리 나는 거 알지? 이건 이렇게 입술에 톡톡톡 발라주면 보여? 이 촉촉함? 산뜻함? 싱크라우미? 쉽지 않네. 아무튼 촉촉한 거 좋아하는 나한테 완전 대박템이야. 각질 부각 걱정? 노노! 전체 발색 샷도 보여줄게. 코랄색 한도 조각, 장밋빛 레드 설렘 모먼트, 체리 레드 입소문템, 오렌지 계열의 지구 포션, 그리고 뱀파이어 같은 레드 정주행까지. 페리페라는 나오는 것마다 레전드지 않아? 오렌지 계열인 4호랑 붉은색의 끝판왕인 5호 레드 정주행 하나씩만 겟하면 페리페라 크로스! 선서! 오늘부터 소라의 데일리 립으로 임명합니다. 땅땅땅. 뭐야? 11시? 아 미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뭐부터 하지? 다들 이런 적 있지? 익숙하지? 이런 바쁜 일상에 단비 같은 아이템, 바로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코랩 COLAB 드라이샵.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슉슉 풀어주고 탈탈 털어주면 나갈 준비 완료.
내가 웬만한 건 다 사용해봤는데 코랩 드라이 샴푸는 백색 변상도 가루날림도 거의 없어. 향도 프레쉬, 프루티, 파라다이스, 유니콘, 트로피칼, 캔디 6가지나 있음. 유니콘 향은 달콤한 자두엔 바닐라 향이고 프레쉬는 말 그대로 산뜻한 향이야. 내 취향은 산뜻한 프레쉬 향. 디자인도 엄청 눈에 띄어서 한눈에 찾아보기도 쉬워. 여깄지롱. 이제 드라이 샴푸 없는 산? 상상 불가! 안 돼, 안 돼! 앞머리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필수템! 미니미한 사이즈에 효과는 최고! 비힛? 바이힛? FHI힛? 여튼 미니 고데기! 이거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의 고데기로 오른쪽, 왼쪽 휘리리! 크기도 손바닥만하고 줄도 분리할 수 있어서 휴대하기 최고야! 엄청 뜨거워서 지속력도 짱! 미니 고데기 중에 색상도 제일 마음에 들고 열도 1, 2, 3, 4 30초 만에 올라오는 걸로 골라봤어. 이 속도 실화냐?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어때? 드라이 샴푸랑 고데기만 있으면 헤어는 언제나 완벽 세팅 가능. 다음엔 무선 고데기도 소개해줄게. 약속! 나는 밥 먹을 때 유튜브랑 넷플릭스 맨날 보거든? 여기저기 세워봐도 자꾸자꾸 쓰러지는 거야. 으이씨. 근데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세울 수 있다? 기왕에 사는 거 귀여운 걸로 골랐어. 어프어프의 체리빅 베어 케이스랑 오렌지, 옐로우, 레드, 키즈 베어 스마트폰. 아, 케이스는 영업당에서 그냥 샀어. 어프어프는 요 귀여운 곰돌이가 포인트야. 그앙! 어쩜 패키징도 이렇게 센스가 넘쳐.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보관하기도 핵편함. 대박. 원래 투명 케이스만 있어서 휑해 보였는데 스마트톡 하니까 완전 꽉 찬 느낌. 이렇게 손가락에 쏙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서 떨어질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왜? 나처럼 영상 많이 보는 친구들은 꼭 한번 사용해봐. 이거 하나면 끝! 게임 오버. 24시간 영상 스트리밍 가능. 지금 세일 중이야. 아, 뻐근해. 잠도 솔솔 오는 게 시원하고 좋다. 사실 이거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노머니. 근데 내가 누구야? 쇼핑 여왕 소라 아니겠어? 거기서 포기할 내가 아니지. 가성비 갑 아이템 찾다가 발견한 마사지기. 바로바로 작고 소중한 고양 이발 전동 마사지기. 난 아트박스에서 구입했어. 가끔 과부하오면 머리 안 돌아갈 때 다들 있잖아. 아닌가? 나만 그런가? 사용법은 간단해. 마사지기 아랫부분을 열어서 AA 건전지를 넣어주고 이렇게 원투 원투 한쪽씩 꾹 눌러주면 짠! 전국이 따로 없음. 와우! 그냥 와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하다? 갑자기 혈액순환 잘 되는 느낌? 뭔지 알지 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핑크핑크하고 냥이 발바닥 같은 게 너무 귀여워. 근데 진동 소리가 조금 많이 크네. 그래도 뭐 가성비는 인정. 에이씨, 나 진짜 서운한 거 있어. 생수 굿즈 나온 거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어? 나만 이제 알았어? 질 수 없지. 벌써 2월이지만 2020 생수 오피셜 캘린더. 일러스트 버전이랑 포스터 버전이 있는데 포스터 버전은 이미 품절. 품절 싫어요? 패키지 안을 보면 캘린더, 포스터, 스티커, 남극사진관 증명사진까지 있어. 이건 대망의 일러스트 캘린더. 왼쪽엔 월간 달력이, 오른쪽엔 일러스트가 있어. 잠깐만, 이게 대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넷. 와우! 열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짠! 뒷면에 주간 플래너까지. 진짜 내용도 알차고 일러스트도 너무 귀여워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마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은 걸 어떡해. 뭐니뭐니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하, 오늘도 행복한 소비였다. 아, 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는 펭수처럼 힘내라는 말보다 사랑해 라는 말을 더 해주면 어때? 너무 오글거리나? 에이, 내 취향이야. 취존플릿 친구들아, 오늘도 사랑한다. 오늘 내가 준비한 인생템은 여기까지야. 예스, 굿! 내가 보여준 제품들 가격을 더하면 와, 57,600원? 10만원도 안 한다고? 와우. 아, 다들 나처럼 검색해보고 최저가로 구매하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내 최애템은 바로바로 요 파우치랑 고양이 발 마사지기. 친구들의 인생템은 뭐야? 댓글로 꼭 남겨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다음 편은 무슨 편이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그럼 안녕. 맞다 맞다, 커뮤니티에 구독자 애칭 투표했던 거 기억나? 무려 2만 명이나 투표했더라고. 그중에 친구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어. 그게 대체 몇 명이야? 아 몰라. 박수! 탄생 축하합니다. 탄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탄생 축하합니다. 와!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지? 이제 진짜 가볼게. 안녕!
라라라 띵고.